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핫도그TV의 팩트체크! 자, 우선 저희의 이야기라고 모두 정답이 아니며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모든 여자가 모든 남자가 이렇다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은 왜 그래요? 의 대답 정도로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질문이 있었습니다. 썸남이 사귀자는 말을 절대 안 해요. 안 하는 데에는 크게 네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. 첫 번째, 어장관리하는 경우. 여자는 남자를 썸남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는 아닌 거예요. 어장 안에 있는 물고기 중 하나일 뿐인 거죠. 그래서 일부러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. 왜냐? 사귀게 되면 다른 여자들을 못 만나게 되니까 재미만 보고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는 브레이킹인 겁니다. 두 번째, 만에 하나라도 차일까봐 고백하기에 앞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. 얘도 날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이 모든 게 내 착각이면 어떡하지? 라는 걱정 때문에 소심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시작하게 됩니다. 어쩌다 답장이 느리거나 만나기로 했던 약속이 깨지거나 하면 아 역시 착각이구나, 그냥 좋은 오빠 친구 사이일 뿐이구나 라고 의기소침하며 고백을 망설이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다시 연락이 오면 배시시 웃으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0.00001%라도 고백이 실패해버리면 친구 사이로도 남을 수가 없으니 선뜻 사귀자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. 여기서 팩트체크! 어장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남자가 여자를 많이 만나본 것처럼 굉장히 능글맞으면서 누가 봐도 연인인 것처럼 스킨십도 하려 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고백만 안 한다면 어장일 가능성이 높고, 나에 대한 행동이 조심스럽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고백만 안 하는 거면 상대방도 여자분과 똑같이 사귀고 싶은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세 번째, 아직 사귀자고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. 사람마다 이 정도면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이 다를 수 있잖아요. 여자분은 이미 이 정도면 사귀자고 할 만한 때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남자는 아직 사귀자고 말할 때는 아닌 것 같아, 좀 더 알아가야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마지막 네 번째, 썸이 아닌데 혼자 착각하는 경우. 사실 남자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인데 여자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. 그냥 친구로서 잘해준 건데 그걸 혼자 과대 해석한 거죠. 여기서 자기가 썸인지 과대망상증 환자였던 건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연인 사이일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해보세요. 집에 늦게 간다고 하면 그래 힘들겠다 정도의 모두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말고 뭐하다 이제 가? 일찍 가야지 라는 식의 귀여운 구속을 해본다든지, 여자 연예인을 보고 예쁘다 하면 맞아 이쁘더라 이러지 마시고 나 좋냐? 라고 질투라는 걸 살짝 표현해보는 방법을 써보세요. 이 행동을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준다면 썸이구나 라고 확신을 가져도 되고, 에? 지금 뭐하지? 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 혼자 오해였던 겁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